올림픽공원 특설 코트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올림픽 공원 특설 코트로 돌아왔습니다. 쿠스클럽 챔피언십 2018 3x3 농구 챌린지 결선 대회 8강 두 번째 경기로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두 팀도 상당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먼저 단백충 팀은 상의가 하얀색 유니폼 3포인트라고 적혀 있고요. GJ 팀이 광주라고 적힌 유니폼 검은색 유니폼을 입고 경기에 임하겠습니다. 자, GJ 팀 같은 경우에는 광주 대회 우승 팀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이력이 좀 이제 화려한데요. 특히 이제 스르스르 농구 챌린지 또 광주대 우승팀이기도 하고요. 예. 뭐 2017년에는 런앤와 페스티벌 스르스르 농구 챌린지 우승팀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중요한 건 이 네 명의 선수 모두가 선수 출신이 없다는 거. 자, 반면에 단백충은 선수 출신이 두 명, 그다음에 일반인 선수가 두 명입니다. 시작하자마자 득점. 자, 시작하자마자 득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선수 출신이 아니라는 말씀을 이제 하셨는데 예. 지금 뭐 슈팅 던지는 거 보면 예. 그냥 뭐 선수 출신 같네요. 그렇습니다. 자, 광주 팀이 GJ 팀이 먼저 득점을 만들었습니다. 자, 골 밑에서 박수림 실패. 자, 이제 이런 컨택 접촉은 이제 5대 5에서는 불릴 텐데 3-3에서는 불리지 않죠. 그렇죠. 자, 이번에도 들어가지 않았고 다시 리바운드 잡았습니다. 다시 한번 두 점을 노렸는데요. 이번에 실패 리바운드 싸움. 자, 여기서 끝까지 또 GJ가 해줘요. 자, 나와서 바로 던집니다.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GJ. 자, 이 경기도 정말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자, B 선수 출신들의 GJ. 자, GJ 돌풍이 계속 이어질지요? 라인을 밟았네요. 저 리바운드 뺏기더라도 저렇게 이제 압박 수비를 하면 리바운더들은 좀 당황하는 경우가 있는데 예. 예, 지금은 아주 그 이후에 수비가 좋았네요. 체력이 된다면 이 반칙에서 상당히 관대하기 때문에요. 그렇죠. 저렇게 압박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자, 이번에는 슛 동작에서 파울입니다. 자, 자유투가 주어지겠네요. GJ에게서 자유투 하나를 얻었습니다. 1포인트이기 때문에 슛 동작 파울도 자유투 하나, 바스켓 카운트도 자유투 하나 동일합니다. 자, 리바운드 광주. 광주가 높이가 굉장히 좋아요. 예. 네, 13호 선수는 지금 뭐 리바운드 슈팅까지 됩니다. 또 들어갔어요. 두 점. 자, GJ 광주 팀은 두 점 슛으로 두 개씩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퍼스업. 자, 하지만 가볍게 공격 리바운드 잡아서 득점합니다. 첫 번째 득점 단백충. 자, 여기서 파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시죠. 여기서 쳤는데 볼은 깨끗이 뺏은 것 같은데 그 네. 후속 동작 때문에 파울이 불린 것 같아요. 예, 손이 좀 얼굴에 닿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GJ 슛을 막아냅니다. 다시 한번 단백충. 단백충의 공격. 자, 인사이드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2대1 상황 마지막 터치. 자, GJ 광주 공격이 선언됩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이 신장이 좋기 때문에 철저하게 이제 포스트업을 활용을 하거든요. 예. 이럴 때 이제 저런 미스되는 샷들을 주변에서 많이 도와줘야 돼요. 그렇죠. 자, GJ도 신장이 나쁘지 않습니다만 나오자마자 던졌습니다. 불발. 자, 리바운드 단백충. 단백충도 조준 발사 두 점짜리 안 들어갑니다. 본인 직접 잡아서 또 던지고요. 아하.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오펜스 리바운드 여기서. 오펜스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도 실패를 했습니다. 자, GJ 안쪽 들어왔을 때 단백충의 파울. 지금 단백충은 팀 파울도 좀 조심을 해야 돼요. 예. 네. 자, 에어볼. 에어볼이 나와도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다시 단백충. 아, 턴오버 패스미스. 이 개인 반칙 숫자는 무한인데
이 팀 반칙에 대한 페널티가 상당히 큰 게 또 3x3 농구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개인 반칙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거죠. 예. 네. 자, 잘 들어왔네요. 앞에 큰 선수가 있었는데요. 오, 두 점. 첫 번째 두 점이 나왔습니다. 담백충. 자, 지금 두 점을 어떤 선수는 5대5 농구에서도 많이 봤던 그렇죠. 그런 선수인데요. 네, 슈팅이 좋은 선수예요. 예. 자, 인사이드에서 또 득점합니다. 계속해서 득점 행진 다시 나오고 있고요. 6대3입니다. 6대3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디트리 불린 이유는 예. 이제 득점을 하고 나서 상대가 공을 잡았을 때 그 공을 건드리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자, 드라이브 돌파 가볍게 한 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담백충의 득점. 6대4. 야. 자, 다시 GJ 득점. 파워가 엄청나네요. 예, 7대4 GJ가 석점 앞서 있습니다. 두 점짜리 불발. 자, 이 서로 경합을 하자마자 바로 심판을 바라보는 선수. 그렇죠. 네. 네. 터치면 이제 나 맞고 상대 맞고 나갔다라는 이야기죠. 예. 하지만 담백충의 공격으로 이어지고 이거 A사이드 올라왔어요. 아. 바스켓 카운트. 자, 담백충이 잘 안 풀렸었는데 지금 바스켓 카운트 하나 나오면서 한 점 차로 좁힐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엔트리 패스를 넣어준 타이밍이 워낙 좋았어요. 예. 네, 공을 받자마자 이제 오른쪽으로 바로 이제 방향을 턴할 수 있었기 때문에 엔트리 패스의 승리였습니다. 자, 자유투까지 한 점을 더 보태면서 7대6 한 점 차가 됐고요. 아, GJ가 어이없는 실수를 범하네요. 추격을 당할 때 이제 이제 쫓기는 마음에 예. 이런 턴오버가 나오고 합니다. 자, 이런 턴오버가 나오면 또 힘이 쭉 빠질 텐데요. 그렇죠. 자, 몰아붙여야 되는 담백충 두 점짜리 실패 리바운드 싸움 네. 이겨냅니다. 역시 높이가 위력적이네요. 예, 지금 41번 선수가 상당히 위력적이고요. 트래블링이 먼저 선언됐어요. 그러네요. 네. 지금은 이제 베이스라인 쪽으로 이제 턴어라운드 할 때 자, 여기죠. 예. 여기서 이제 축발과 예, 오른발이 지금 다 틀렸어요. 제가 정확하게 봤습니다. 완벽한 트래블링. 네. 자, 주제 위기 모면 도망가나요? 못 도망가는군요. 다시 한번 추격 기회. 이것도 불발. 자, 그대로 터치아웃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높이가 이제 좋은 팀들의 특징이 공격 리바운드를 잡고 외곽 슛을 빠르게 찾게 되면 예. 그거는 이제 그대로 오픈이거든요. 그렇죠. 자, 이제 리바운드를 뺏기고 외곽 수비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들어왔어요. 네. 들어갑니다. 자, GJ가 계속해서 추격을 당했는데 오랜만에 또 득점을 올리면서 도망갑니다. 8대6. 자, 담백충 터치아웃. 파이트 공격. 자, 계속해서 담백충의 공격으로 이어집니다. 8대6 GJ 광주 우승팀이 앞서가고 있는데요. 동점이 되는군요. 담백충의 두 점. 지금 핸즈업 패스 받자마자 바로 3점 올라갔죠. 네. 방금 득점했던 저 선수가 이 상당히 보기보다 잘해요. 그렇죠. 네. 네.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예. 슈팅이 되기 때문에 선수 뛸 때보다 뭐 전체적으로 몸집이 커졌고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죠. 그렇습니다. 자, 안쪽 들어와서 올려놨는데요. 득점하지 못했습니다. 리바운드. 네. 자, 담백충 역전 기회. 하지만 공을 뺏깁니다. 좋은 수비였어요. 자, 주제 와이드 오픈. 안 들어갑니다. 하지만 아~ 공격 리바운드 득점. 집중했던 GJ 다시 앞서갑니다. 짧아요. 하지만 GJ 리바운드 다시 끌고 나옵니다. 안쪽으로 패스 길을 잃고 있었습니다만 파울이 선언됩니다. 아, 지금은 디나이 디펜스가 굉장히 좋았는데 예. 거의 스틸 직전까지 갔다가 반칙이 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샷클락을 얘기하지 않아도 될 만큼 빠른 템포가 이어지고 있는 3x3. 자, 잘 줬어요. 올라가죠. 네. 하지만 자유투만 얻어냅니다. 아, 지금은 이제 뭐 픽앤롤이라고 하죠. 예. 네, 스크린을 걸고 이제 스크린 걸어주는 선수가 골 밑으로 이제 같이 미끄러져 들어가면서 아주 좋은 콤비 플레이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이런 조그만한 작전 플레이들, 약속된 플레이들이 3x3에선 더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3x3, 3x3도 공간이 넓거든요. 예. 그러니까 픽앤롤 플레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자, 중거리 미들레인지의 불발. 자, 10대8인데요. 10대8입니다. 자, GJ 슛 불발. 다시 포인트 나옵니다. 남은 시간 2분 37초 정도 남아 있습니다.
두 점짜리 다시 동점. 담백친구는 계속해서 두 점짜리로 동점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스크린 타이밍이 굉장히 좋았어요. 아 그렇죠. 자 올라왔고요. 네. 다시 넘어갑니다. 만만치 않아요 GJ. 그러네요. 아 또 두 점짜리 연속 두 점 계속 꽂아 넣습니다. 이번엔 역전이에요. 담백충 슈터치가 아주 빠르기 때문에 예. 아, 네. 이번에 비었는데요. 힘으로 이겨냅니다. 동점 12대 12. 아, 또 뺏겼어요. 자 GJ GJ 마스크 카운트. GJ가 위기 벗어나고 그 다음에 다시 역전 추가 자유투까지 얻어냅니다. 지금 스텝을 보시면 네, 짝 스텝이라고 하죠. 네, 예. 보통 이제 왼발을 축으로 오른손 손잡이를 올라가는데 지금은 오른발을 축으로 올라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렇게 되면 블락을 하기가 아주 어려워져요. 그렇죠. 타이밍을 완전히 뺏겨버리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작전 시간이 다시 한번 요청이 됐습니다. 자, 역전의 역전, 재역전의 재역전이 계속 거듭되고 있는 두 팀의 맞대결 8강전입니다. 담백춘과 GJ의 맞대결인데요. 한 점 차로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진행하시는 분들이 농구를 볼 수 있다는 게 예. 야외에서는 3x3의 가장 큰 장점이죠. 그렇습니다. 또 보는 관중들이 있으면 뛰는 선수들 아무리 생활체육 선수들이라고 해도 좀 더 멋진 플레이 욕심이 나요. 맞습니다. 예. 더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위한 또 힘도 납니다. 예. 자, 앞서고 있는 GJ 자유투 실패. 자, 자유투가 두 개가 주어지는 이유는 이 팀 반칙 때문이죠. 그렇죠. 팀 파울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담백충 팀 입장에서는 그냥 반칙을 해서는 절대적으로 안 되죠. 예, 하지만 아. 두 개 다 놓치네요. 주제이가 완벽한 절호의 기회를 놓칩니다. 또 이게 변수가 되는군요. 자, 3x3는 6개 이상의 반칙부터는 자유투가 추가적으로 주어집니다. 오, 또 도전! 담백충 박수림! 이렇게 되면 자유투 두 개를 놓친 게 예. 아, 굉장히 이제 GJ 입장에서는 아쉽겠어요. 너무 아쉽죠. 그렇죠. 예, 1분 40초 남아 있습니다. 만약에 GJ가 패하게 된다면 더 아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 공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멀리서 두 점 실패. 자, 끝까지 리바운드 싸움 해봤습니다만 자, 공격권 담백충 앞서고 있는 담백충이 가지고 왔어요. 1분 22초 남아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시간이 계속 흘러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밀리고 있는 팀 입장에서는 빠르게 공을 줘야 돼요. 자, 다시 한 번 두 점짜리 이번엔 불발 리바운드 싸움 본점. 자, 담백충이 잡아내나요? 아, 하지만 또 오, 뺏기나요? 네. 다시 뺏기지 않습니다. 자, 남은 시간 1분. 자, 샤클락 3초 남겨놓고 올라왔는데요. 네. 자, GJ가 다시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좀 무리한 공격이었어요. 네. 네. 아, 자, 여기서 파울이에요. 자, 12초 남아, 자유투 2개, 그리고 51.7초가 남아있습니다. 장내에서는 더 이상의 시간 안내 방송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네요. 네. 자, 그리고 지금 팀 파울 상황에서 담백충 팀에 좀 아쉬운 파울이 나왔는데 예. 지금 GJ 입장에서는 지금 무조건 자유투 두 개 다 넣어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유투를 못 넣게 되면 아까처럼 인플레이가 되기 때문에 네. 그 이후에 바로 이 점을 맞췄거든요. 그렇죠. 이 자유투 지금 심호흡하고 호흡 가다듬고 네, 침착하게 던질 필요가 있겠네요. 예. 다시 한번 이 3x3 팀 파울을 말씀드리자면 한 개에서 여섯 개까지는 바로 체크볼이지만 7, 8, 9개 할 때는 자유투 2개 그 다음에 10개가 넘어가면 그 다음부터는 자유투 2개와 함께 공격권까지 줘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개인 파울에 대한 제한은 없지만 결국 반칙 관리를 하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담백충이 반칙 관리를 못하고 있으면서 자유투 2개를 줍니다. 자, 14대 14 동점. 남은 시간 51.7초. 두 번째 자유투까지 성공합니다. 역전! 끝까지 경기 가봐야 되겠습니다. 이 공격권이 아주 중요하겠네요. 예, 담백충, 담백충 위로 들어가잖아요. 리바운드. 자, 루즈볼. 자, 담백충이 따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두 점짜리 들어갔다 나오는군요. 이게 안 들어가네요. 자, 관중석에서도 아쉬움의 탄성. 남은 시간 30초. 앞서고 있는 GJ. 외곽으로. 미들레인지. 들어갑니다. 역전일에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14대 16. 자,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15초. 두 점짜리를 계속 노리는데요. 다시 동점. 16대 16. 공 뺏겼어요. 공을 또 뺏기는 GJ. 여기서 파울. 야. 아하. 끝까지 신경 써야 돼요. 끝까지. 그리고 상당히 지금 어이없는 턴오버였어요. 예. 네. 왜냐하면 이제 2점을 내준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예. 여전히 유리한 쪽은 GJ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2점 라인 바깥으로 가는 과정에서 또 턴오버가 나왔어요. 이 2점 라인 바깥으로 나와야 되긴 하지만 이
골 밑에 있는 저 아크 그림이 있는 쪽이요. 그렇죠. 예, 저기를 벗어나면 뺏을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노차 지존을 벗어나면 뺏을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 뺏겨버리면 상당히 타격이 큽니다. 그렇죠. 자, 동점이에요. 동점. 힘으로 밀고 들어왔고요. 여기서는 이거가 페이스 파울이에요. 무리한 공격이에요. 예. 네. 자, 아무리 몸싸움 허용이 돼도 엘보로 거의 지금 밀고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지금은 뭐 대놓고 심판 앞에서 지금 밀었기 때문에 휘슬을 부를 수밖에 없는 장면이고요. 자, 하지만 오펜스 파울은 자유투가 주어지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공격권만 바뀝니다. 자, 멀리서 GJ 도전! 18대 16! 끝났네요. 그리고 경기 끝납니다. 버저비트로 승리를 거두는 광주의 챔피언 GJ입니다. 대단하네요. 지금 종료 때까지 3초 조금 넘게 남아있었거든요. 예. 야, 14번 선수가 아주 강심장입니다. 이렇게 또 승부가 나나요? 그러네요. 아주 재밌는 승부였습니다. 예. 자, 우승 후보 중에 하나였던 담백충이 GJ한테 잡히면서 담백충이 떨어지고요. GJ는 4강에 진출하게 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 정말 뜨거운 경기에서 펼쳐지는데 8강 두 경기가 더 남았어요. 그러네요. 아, 예. 굉장히 재밌는 경기, 앞선 두 경기였는데 예. 잔여 경기들도 아주 기대가 됩니다. 네, 남은 경기들도 계속 함께해 주시죠. 잠시만 쉬었다가 가겠습니다. 여기는 올림픽공원 특설 무대입니다.